은퇴한 지 4년 지났는데도 3명 가볍게 제치고 골까지 넣는 박지성 클라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은 역시 클라스가 달랐다. 지난 10일 박지성은 SBS 집사부 일체에 출연해 은퇴한 지 4년이 지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을 보여주었다. 이날 방송에서 박지성을 11번째 사부로 맞이한 집사부 일체 멤버들은 하얀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박지성과 사버서스원 축구 대결을 펼쳤다. 경기에 앞서 이승기는 우리가 이기면 박지성 사부의 런던 집에 초대해달라며 내기를 제안했고 박지성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어 박지성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기지 않을까라며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집사부 멤버들은 그래도 4-1인데 지겠냐며 승리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경기 시작과 함께 그대로 무너졌다. 박지성은 이승기의 슈팅 이후 곧바로 공을 잡았고 엄청난 스피드로 집사부 일체 멤버 3명을 동시에 제쳤다. 해버지 박지성은 반박자 빠른 슈팅까지 선보이며 현장을 지켜보던 아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이승기는 골을 먹힌 뒤 못 따라가 못 따라가라고 말하며 좌절해 시청자들을 복수하게 했다. 한편 이날 박지성의 드리블 장면은 분당 시청률 15.1%로 최고의 1분을 기록하며 다음 주 공개될 경기 결과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